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살짝 진행한 콘텐츠는 1월 24일날 ETIS라는 브랜드랑 HENM이라는 SPA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ETIS가 조금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의 신발도 많고 요즘 좀 살짝 트렌디하게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? 근데 ETIS의 단점이 너무 비싸. 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비싸. 40만원, 50만원 이런 신발들도 많아서 H님이랑 콜라보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가격대도 낮아지니까 좋을 것 같고 한번 그거 같이 보면서 1월 24일날 발매할 거 같이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룩북부터 보도록 할게요. 이티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브랜드 아크네 있잖아요. 아크네에서 신발 라인들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 거의 아크네 나와가지고 만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? 뭐 이런 느낌이네. 바지랑 바지까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원래 신발 위주 브랜드라서 그냥 신발 러너가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거든? 신발 러너 이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. 베이지 컬러에다가 흰색 솔 뭐 무난해 보여. 바지라던가 뭐 이런 아이템들은 좀 더 봐야지 알겠죠? 요게 그리고 굉장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건데 이티스 엔젤이 어떤 거냐면 요거야 요거 밑창 생긴 게 약간 좀 다르거든? 근데 저는 이건 좀 많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느낌은 괜찮다고 봐요. 그리고 이거는 위에도 이렇게 좀 되게 뭉툭하고 사츄라 같이 생겼잖아. 부츠르 형태로 나오는 요런 느낌의 신발은 전 좋다고 봐요. 이것도 요즘에 좀 뭔가 부츠 같은 거를 코디해서 스트릿에다 매칭 많이 하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. 여기다가 뭐 상의 스트릿으로 입고 그런 쪽으로 뭔가 시크하게 입을 때도 전 괜찮을 것 같고요. 청키한 느낌의 부츠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숏 블루종? 이것도 소재가 뭐냐? PVC인가? 이것도 그냥 시크하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? 기장도 적당히 짧게 나오고 크롭한 느낌에다가 깔끔한 느낌이라 포인트용 아이템으로 무난한 것 같아. 컬러가 막 노란색, 파란색 이런 거였으면 튀었을 것 같은데 블랙에다가 PVC라서 적당한 포인트 된 그런 느낌? 좋네요. 이거는 이티스에서 매일 나오는 그런 단화죠? 제가 이건 딱히 별로 선호하진 않아서 이티스 단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벨트도 링벨트 나오고 뭐 깔끔한데? 링벨트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. 이게 부츠가 좀 괜찮네. 이거는 그냥 딱 무난한 수준이고요. 엄청 예쁘다 피부광에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화이트에다가 러너? 그런 거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딱 무난한 느낌? 이거 마른 남자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. 좀 그런 남자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마른 분들? 좀 살찐 분들은 저거 신었을 때 안 예쁠 것 같고 이것도 나쁘진 않네. 제가 봤을 때는 이티스 엔젤보다는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블루 정도 예쁜 것 같고 신발도 괜찮다고 보거든? 아 이거는 그냥 제가 별로 선호하는 단화를 별로 선호는 안 해서 한번 아이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아까 봤던 그런 PVC 소재 좀 그 미니멀한 느낌의 깔끔한 그런 아우터죠? 내가 봤던 이거 잘 입으면 예뻐요.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게 맞거든?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? 딱 올리면은 100이면 99 다 별로라고 할 거야. 왜냐면은 굉장히 티는 이런 소재를 원래 안 좋아해요. 쇼패딩 같은 경우도 유광, 무광 이렇게 뭐 살 거야 물어보면은 다 무광 사지 유광 사 거의 안 사. 근데 제가 봤을 땐 예뻐요.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. 그리고 이거는 뱀피 소재로 나오는 셔츠랑 뭐 이런 후드 바람막이죠? 바람막이 요건데 이런 거는 좀 스트릿 입는 분들? 그런 분들 사가지고 매칭하면은 뭐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.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는 전제하에서 아우터들은 살만한 것 같아. 가격대가 너무 높지는 않으면 제가 산다면 10만원 초중반? 10만원 초중반이면 이건 살 것 같고요. 19만원대면은 19만원까지도 진짜 마음에 들어. 입에 입어봤을 때 진짜 마음에 들면은 19만원까지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보통 어느 정도면 살 거냐고 물어보면 한 10만원 초반? 요 정도 느낌이고 요거는 제 취향은 아니라 그냥 저렴하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. 뭐 티셔츠는 딱히 별로? 바지도 뭐 그냥 그런데? 양말도 뭐 그렇고 아 이 부츠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애매하다. 아 살짝 애매한데? 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딱 괜찮다고 느끼는 거는 워커 얼마야? 워커 199달러? 워커 199달러? 아, 좀 그런데? 일단 제가 봤을 때, 이거 화이트 색상은 살만하거든? 이거 이쁜 것 같아요. 이거는 괜찮고, 그리고
이것도 괜찮아. 이런 느낌의 좀 청키한 더비라던가 그런 청키한 그런 구두류 사실 분들은 괜찮은데, 아 이거 좀 뭔가 애매하다. 착샷은 괜찮았거든? 근데 뭔가 이렇게 사진만 놓고 볼 때는 좀 별로네요. 그래도 제가 봤던 엔젤보다 예쁩니다. 이티스 엔젤 너무 과해. 개인적인 제 기준에는 좀 과해. 이건 좀 너무 투박해요. 왜 그러냐면 봐봐, 이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엠보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냥 사츠라 같거든. 제가 받을 때 받는 느낌은 이거랑 그리고 전체적인 절개 들어간 게, 이거는 그래도 조금 뭔가 얇게 좀 살짝 세련되게 들어갔잖아요. 근데 아까 전에 거는 뒤에 그 엠보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그냥 너무 투박해요. 그냥 진짜 동물가면 있는 것 같은 살짝 좀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난 더 난 것 같아. 뭐 이런 거는 그냥 에이티스 거예요. 에이티스 평소 신발이고 관건은 그거다. 이 신발이 발매가 될 때 H&M 퀄리티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에이티스 퀄리티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거든. 제가 H&M에서 일을 해봤잖아요. 솔직히 H&M 신발은 솔직히 좀 별로야. H&M 퀄리티로 나왔다 그러면은 구매를 좀 저는 신중하게 구매를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, 퀄리티가 에이티스처럼 나왔다 그럼 되게 좋아. 근데 H&M이랑 마르젤라랑 콜라보 했었거든. 그때 퀄리티가 다 그냥 마르젤라 퀄리티로 나왔었어요. 사람들 좀 놀랐었지. 요때 H&M 마르젤라 콜라보 했던 의류들이 퀄리티가 다 좋게 나왔었어. 그러니까 막 완전 진짜 개 고급스럽다 진짜 개쩐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발이라던가 이런 부츠 퀄리티가 거의 마르젤라 근접하게 나왔었거든. 그 사람들이 다 놀랐었죠. 거의 진짜 마르젤라로 나왔었어 이때는. H&M 콜라보 명작 시즌이죠. 아우터라던가 퀄리티 그런 것들은 좀 살짝 낮긴 한데 괜찮게 잘 나왔어서 신발 이번에 관건은 에이티스처럼 나오냐 아니면은 그냥 기존 H&M처럼 나오냐 그게 좀 중요하지.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에이티스 신발 H&M 콜라보 하는 걸 같이 봤고요. 제가 봤을 때 한 두 개 정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살만한 것 같거든. 예쁘지 않나? 괜찮지 않아요? 이런 느낌이야. 이런 느낌 과하지 않아. 컬러가 다른 컬러고 그랬으면 좀 별로였을 텐데. 그리고 하나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이티스 단화가 세일을 많이 해. 이티스 신발 자체가 막 정가에 다 팔리고 그런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덜 그러는 추세거든요. 그래서 해외 직구 사이트들 보면은 막 $50, $60 막 이렇게 단화 같은 것도 세일할 때가 적잖이 많기 때문에 뭐 H&M 콜라보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한 10만원? 이 정도면 전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. 나라면은 그냥 이티스 단화를 살 것 같습니다. 그렇게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짱바!